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8월 7일 일요일 부산 경마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토 경마가 끝나고 일요일 날올 부산 교차로 열리는 하루입니다. 어제 금요 경마에서 좀 고생을 했다가 오늘 토요 경마는, 제주 경마는 거의 싹쓸이로 담아왔는데, 뭐 메인 승부 포함, 상한가 하나 포함, 담아왔는데, 부산 경마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제주 경마는 1경주부터 뭐 3배짜리지만 적중으로 시작을 했고요. 바로 3경주에서 상한가가 한방 나왔죠. 6번 마 으뜸진이라는 마필이 현장에서 인기 1위 대가리로 팔렸는데, 6번 마 으뜸진 뭐 받치기도 없이 완전히 꺾어냈죠. 자, 달라박스 대가리로 문현진이의 5번 마 탐나 후예를 대가리로, 1번 마 백두찬가 쌍복식 5번 1번 완장으로 갖다 꽂았습니다. 26배짜리가 완장으로 들어왔고, 7번 공작이 3복 3쌍으로 붙으면서 36.7배 3복, 3쌍은 196.4배, 한 200배가 나왔습니다. 3경주에 많은 분들이 또 축하 문자도 오고 감사 문자도 오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상한가 한방 때려냈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제주 경마를 6경주와 7경주를 메인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먼저 제주 첫 번째 메인 승부에서, 자, 3번 마 빛의 승리, 7번 다운의 여신이 대가리가 팔렸는데, 현장에서 7번 다운의 여신이 배당판이 붕 떴다. 자, 3번 마 빛의 승리를 대가리로 간다. 3번 9번을 때리고 3번 5번을 받쳤는데, 3번, 9번이 다 오다가 5번한테 따여요. 그래서 방어마권으로 들어왔는데, 방어도 배당이 괜찮았습니다. 21.5배. 3복승은 15.4배. 그죠? 그 다음에, 부산 경마에서, 9번 벨베르사, 랩베르사죠? 쌍복 대가리로 6번 금아우노. 7.9배짜리. 자, 그 다음에 연타로 7경주 제주 메인이었습니다. 또한번 달라박스의 위력이 나왔죠. 5번 특등대부를 쌍복 대가리 놓고, 6번 서부파워 37.6배짜리 복승식도 17.2배 나왔고요. 1번 천지대장의 3복승 32.3배까지 돌돌 말아서 짭짤하게 메인 승부 두개다 때려먹고 왔고요. 마지막에 부산 경마가 1번 쏜살처럼의 2번 캐치 더 빅토리, 뭐 받치기 마권이었습니다. 본전 8.7배짜리 복승식 6배. 야, 부산 경마가 조금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제 오늘 부산 경마 결승전이죠. 1호 경마. 자, 올 부산으로 열리는 일요 경마입니다. 아,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한번 다 갖다 또 때려 먹어야죠. 자, 오늘 올 부산 교차, 여러분들과 들어가는 승부처 3경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3, 4, 8, 9, 14, 15. 두 개씩 두 개씩 붙었죠. 3, 4, 8, 9, 14, 15. 승부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씩 붙었어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9경주, 14경주. 자, 이렇게 세 개를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어저께 제가 성적이 좀 부진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 제주 경마를 그래도 좀 잡아먹고 온것 같아요. 내일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특히 일요일, 우리 야간 경마 중에 일요일 경마는 야간이 아니죠. 그래서 10시 45분에 일경주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상당히 바쁩니다. 여러분들 문자를 하나하나 입력을 시키려면 현금 문자는 자,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이 방송 끝나고 교철과 함께 하실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꼭뭐 밤에 늦어도 괜찮고 새벽에도 괜찮고 입력하시고 입금자 명만 제거 핸드폰에 남겨주시면 되니까 꼭좀 이른 시간에 좀 부탁을 드린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삼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연령 오픈 경주로 시작을 합니다. 아, 방송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경주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대가리. 1번 마 그래핀 킹이죠. 1번 게이트에 페로비치 기수로 바꿔놓고 줄어든 경주거리. 그냥 왔다. 제가 여기다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올려놨는데요.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직전 경주에 1400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대가리로 팔렸습니다. 데뷔전에서 바닥을 쳤는데도 대가리로 팔렸어요. 자, 유현명 기수가 선행 가가지고 1400, 뭐 꾸역꾸역이지만 버텼죠.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최강포스라는 마필이 승군전에도 곧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죠. 그만큼 약한 편성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핀 킹 조건이 더없이 좋을 수는 없다. 자, 여기까지 인정을 하는 이제 대가리 까고 승군 올라가야죠. 1번마 그래핀 킹. 자, 요거는 대가리인데 후차권에 찍어먹기 한 방인데요. 능검시 모습이 상당히 좋은 카우보이 칼 새끼 9번 마 아너 칼입니다. 카우보이 칼이라고 아버지 이름이 칼이라서 아너 칼로 줬나 본데요. 자, 주행 심사 받을 때 대상 경주 우승마 캡틴 양키 상위군인 BJ 미스 얘네들이랑 뛰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앞선에 나가가지고. 능검 받은 다음에 지금 바로 다음 주죠. 준비가 조금 약해 보입니다. 물론 뭐 선행 가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교를 그렇게 세게 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1000m도 아니고 1200인데 뭐 기록은 좋지만 훈련시 모습이 조금 마음에 들질 않는다. 그래서 9번마 이 아너킬은 본전만 하고요. 1번, 9번은 본전만 하고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지져먹는 경주입니다. 앞선 기습 나갈 감량이 점에 윤영석 기수의 2번마 감동 에너지. 직전 경주에 대길이 팔렸다가 부러졌던 4번마 스타마타. 현명이가 좀 초반에 서둘렀죠.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는데. 정도윤이 차분하게 참고 타는 정도윤이로 바꿔놓은 스타마마. 자, 그 다음에 6번마 스파이스 액턴이라는 마필도 주행심사 모습이 괜찮았어요. 최상현 기수, 액턴파크 새끼인데, 능검시에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였죠. 모래 맞고도 그런대로 적응을 하는,
잠재력이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 6번만 스파이 섹터. 마지막으로 외곽의 JES 데이. 자, 능검씨 모습은 바닥바닥이지만 전부 능검을 센 놈들이랑만 뛰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바닥을 친것 같은데, 나름 끈끈한 모습입니다. 캐치 더 빅토리, 아트 켈리, 센텀 토로 전부 프로컨설 상위군 1, 2군에 있는 놈들이랑 뛴 거예요. 10번마 JES 데이까지. 자, 요 안에서 조철이 노리는 찍어먹기 한방 숨어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 찍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맞바로 4경주 국산 6군 1300 별정 A형. 자, 오늘 4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전장 초반에 들어가는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달러 박스 한 놈을 놓고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려보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4경주의 인기 대가리가 10번마 퓨어 매직입니다. 10번마 퓨어 매직. 제가 요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직전 경주에 껍데기 벗겼다 그랬죠? 이빨이 갖다 조진 겁니다. 김용근 기수가. 뭐, 380이 39초 7이면 거의 쓴 거죠. 380이 39초 7이 나왔는데, 끝걸음은 거의 섰다. 인기 대가리 팔리고 꾸역꾸역 다 와서 따였는데, 운지스타하고 트리플 선더한테. 요번 경주 더군다나 외곽 게이트로 또 밀려 있습니다. 발주가 요놈이 기복이 좀 있어요. 주춤주춤되고 좀 늦게 나오는 그런 발주가 기복이 있는데, 이거 까딱하면 이성재 기수 발주 삐끗하면은 외곽에서 그냥 후미로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마 퓨어 매직은 대가리로 놓기가 불안한 마필이 바로 4경주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요번 경주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한 놈이 있습니다. 신윤섭이의 2번마 액션 파워. 꾸물꾸물. 자, 윤영석이보다는 신윤섭이가 좀더 낫죠. 자,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에서 희만배하고 따라가다 보면 줄어든 경주거리. 얘는 1300이 더 낫습니다. 1400보다. 배당 낼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6번마 오렌지 스타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준대끼리 팔렸다가 앞에 뽀로록 갔다가 죽었어요. 경주거리가 얘는 길었습니다. 1300으로 줄었기 때문에 선입전개 가능한 6번마 오렌지스타 있고, 7번마 이터널 에이스, 8번마 사이먼 탑건, 거기에 9번마 딕시밴드의 취입까지 7번, 8번, 9번 다한 발씩 가능한 편성을 만났어요. 물론 상대가 그렇게 세질 않기 때문에 10번마 퓨어 매직이 대가리 깔 수도 있지만, 제가 이 4번마 스마일리 랠리는 말씀을 안 드렸네요. 데뷔전에서 인기 바닥이었는데 꾸역꾸역 3차까지 올라왔던 4번 스마일리 랠리까지입니다. 자, 요 마필들 중에서 잠재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아직 보여준 게 들들해가지고 안 팔리고 덜 팔리는 마필이 요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어제 제주경마 메인 6경주, 7경주 두개다 때려 먹었는데요.
복삼복까지 쌍복 삼복 다 때려 먹었죠. 대가리까지. 자, 이번 첫 번째 메인 승부도 10번마 퓨어매직이 조건이 그렇게 좋지를 않기 때문에 쌍승식까지 분명히 노릴 수 있는 첫 번째 메인 승부. 10번 퓨어매직이 빠져버리면 배당이죠. 퓨어매직하고 엿고 들어오면 완짱이고 요놈이 빠져버리면 중배당, 고배당으로 가는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승부처가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서 8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죠. 자, 국산 육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자,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배당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대가리가 또 불안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대가리를 뒤로 돌려놓고 노리는 달러박스를 놓고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이번 8경주 외곽으로 밀린 서부특급 퀘스천마크입니다. 땡땡 하고 한 놈의 달러박스를 그려놨습니다. 조철이. 결론은 10번마 서부특급을 대가리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페로비치 기수가 계속 타고 있는데 얘는 뭐 나올 때마다 인기 1, 2위죠. 현명이 타고도 인기 1, 2위. 네번 나왔는데 세 번이 대가리로 팔렸어요. 한번 우승, 한번 준우승. 한 번은 3착, 한 번은 5착. 자, 매니피 새끼인데요. 이게 코스가 지금 외곽으로 밀려가지고 계속 2번 게이트, 4번 게이트, 4번 게이트, 6번 게이트였는데 자, 요번에는 외곽으로 좀 밀렸습니다. 자리 잡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안쪽에 5번 그린치타, 6번 와일드아델 요 두 놈이 빠르죠. 10번 서부특급은 그 뒤를 물고 들어갈 것 같은데 5번, 6번이 비비지 않는 한 10번은 외곽 3열로 붙어서 돌을 그럴 가능성이 많고 안 그러면 아예 후미권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 경주거리가 1300이죠. 경주거리가 줄었어요. 앞에서 우당탕대고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0번마 서부특급을 뒤로 돌리고 직전 경주에 조금 경합성 경주를 펼치느라고 조금 전개가 뭐 꼬인 건 아니지만 전개가 좀 무리했던 그 마필이 대가리입니다. 요번에 10번마 서부특급을 뒤로 돌려놓고 앞으로 먼저 때리고 나가서 버티기를 시도할 조철의 달러박스. 대충 이 정도면 어떤 놈인지 여러분들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아, 요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 놈이 대가리입니다. 대부분 다 짐작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요번 경주는 직전 경주 마냥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자동방으로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이기 때문에 요즘에 핫바지 6번마 와일드 아델 최시대가 앞에 때리고 나가면 보내놓고 따라가도 되고 이 최시대 진짜 요새 이 핫바지 짓거리 많이 하는데요. 뭐 6번마 와일드아델은 가봐야 안 되는 마필이지만 6번마 와일드아델이 어떤 전개를 펼치느냐에 따라서 자 우리의 대가리는 쌍승식이냐 복승식이냐만 따지면 되는 상태도 상당히 좋아졌고 코스도 좋고
선입작전으로 무리하지 않고 따라간다면 충분히 이번에 외곽으로 밀려나온 10번 마 서부특급 정도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를 놓고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자 8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9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죠. 4경주 9경주 14경주인데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자 9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배당판이 어지럽게 돌아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어떤 놈이 대가리냐? 대가리를 나도 모르겠다, 너도 모르겠다 하고 팔리는 그런 엇비슷한 조판으로 아마 대가리가 팔릴 텐데요. 남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조철은 쌍승시까지 노려볼 대가리, 잠재력이 가장 센 마필 하나가 다른 마필들하고 엇비슷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번 구경주의 인기도를 보면요. 2번 바운티 헌티, 3번 트리플 질주, 4번 헐리우드 파티, 5번 대지 스페셜, 8번 아트 캘리, 거기 11번 윈드 클로스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혼전이죠. 자, 요런 혼전 경주는 조철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데, 요 중에 한 마리 젤놈이 있으면 승부 들어가는 거죠. 요번 구경주는, 저는 이 사전 인기도가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가 완전히 대가리로 좀 갈 줄 알았는데, 최근에 좀 보여준 게 들들해가지고 이렇게 팔리나 봐요. 근데, 잠재력이 분명히 센 놈이다. 잠재력이 분명히 요놈이 센 놈이다. 나머지들 다 고만고만 팔리는데, 조철의 대가리가 압도적으로 아마 쌍승식 대가리까지 온다. 라고 믿음이 오기 때문에, 자, 대가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쌍복 대가리 달러박스 하나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국산 5군 1300으로 열리는 구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메인인데요. 14경주죠. 국산 3군 장거리 1800 핸디캡입니다. 자, 3군 1800 핸디캡인데. 자, 요번 경주도 아마, 좀 전에 9경주와 비슷하게 아마 사전 인기도가 형성이 될것 같은데, 이번 14경주 역시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걸린 놈 놓고 예측권 20장 자, 벤츠 한 대 때리러 들어갑니다. 인기 대가리가 아마 직전에 우리가 놓고 때렸던 농림배장담배 나가서 죽을 쓰고 일반경주에선 대가리다 말씀을 드렸던 이 8번 마 불의검이죠. 불의검 얘가 아마 대가리가 갈 것 같은데 자 오늘 우리 금요일 경마에서 이 퀸 할리를 강하게 노려봤는데 핫바지 짓거리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경주가 이 신비한 강자도 추입으로 올라올 정도고 그렇게 센 경주가 아니었다. 이런 마필들을 이기고
승분전을 맞습니다. 불의검이. 뭐 직전 대비 감량도 있고 다실 받아 타서 좋은 성적 거뒀고 다 좋은데, 자, 저는 이 8번 마 불의검 국산 3군에 올라와서는 신고식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뜨거운 맛을 한번 볼 것 같은데요. 인기 대가리 팔리고.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이번 경주 역시도 대가리로 노리는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8번마 불의검 뭐 많이 팔리라고 좀 고사를 지내놓고,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좋죠. 우리는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가 덜 팔리면 배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죠. 자, 역시나 1800에 딱 어울리는 경주거리. 직전 경주에는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놈 하나가 있는데, 직전 경주에 한번 뒤로 빠져가지고 이번 경주에 배당이 짭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이 나올 때 때려 먹어야죠. 자, 8번마 불의검 이놈을 뒤로 돌려놓고 중배당으로 한방 셀이 조집니다. 예측권 20장. 한 그래도 큰 배당은 안 나올 거예요. 한 15배 10배 요 정도 조철 배당이죠. 10배에서 20배 되는 거는 딱 마판 넘버원 조철의 배당입니다. 요런 거 승부 완장 한 방으로 10배 20배 한 방 걸리면 기분 좋죠. 뭐 그냥 만원 2만원 가는 999 배당도 아니고 돈질하기 딱 좋은 배당. 자, 중배당으로 한방 승부 한번 봅니다. 예측권 20장 걸리면 뭐 벤츠 한 대죠 그냥.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14경주 대가리 팔리는 8번마 불의검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시원스럽게 한번 때려먹는 세 번째 메인 승부 1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경주 문지방 넘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2등급 단거리 1200으로 열리는 마지막 15경주 예상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직전에도 대가리 놓고 때렸는데 뭐 다 와서 따였던 3번마 벌마의 스타죠. 3번마 벌마의 스타. 비록 2착으로 이제 승군을 해가지고 직전에는 57.5 부담중량이 좀 무거웠어요. 자, 요번에 이제 52.5 5kg가 빠져가지고 날아가는 건데요. 3번마 벌마의 스타 승군전이지만 감량에 1200이다. 충분하죠? 여기까지 인정을 합니다. 어차피 1군에 올라갈 놈인데 1군에 올라가면 뭐 푸닥푸닥 되고 마는 거죠. 이런 애들은 이제부터는 추입으로 좀 각질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단 상금 5,000만원까지는 먹고 3번마 벌마의 스타 이종훈 마주 벌마 시리즈죠. 잠재력 아직 더 나올 거 있다. 자, 3번마 벌마의 스타는 요번 경주의 대가리인데, 야, 이거 후차권이 이 골때립니다. 어떤 놈이 대길이 갈까요? 7번 부산항 갈매기인가요? 최근 2연승 때린 놈? 그래봐야 얘도 승군전인데. 자, 1조하고 19조. 우리 조철이 잘 아는 배은정 마주님 마필인데, 뭐, 마음속으로는 응원을 해드려야 되지만, 자, 실전에서는 약하게 본다. 자, 인기마 중에서 하나, 좀
불안하게 보이는 마필이 7번 마 부산항 갈매기다. 현장에서 이거 대길이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부산항 갈매기 꺾는 마번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뭐 꺾는다 그러면 안 되나요? 뭐 엔간해서는 제가 꺾고 갈 겁니다. 꺾는다는 말 취소하고 약하게 본다 그럴게요 그냥. 어떤 분들이 뭐, 뭐이 새끼하는 자신도 없으면서 니 멋대로 꺾는다 그러냐고. 가끔 그런 속 터지는 분이 댓글을 달아나갖고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냥 약하게 본다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3번 마 벌마 스타를 놓고요. 자, 이번 경주 노리는 말은 뭐 고배당까지는 아니지만 3번 마 벌마의 스타가 어차피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고배당까지는 아니지만 중배당까지는 분명히 나온다. 좋은 배당입니다. 요번에 적정거리 1200이고요. 3번 마 벌마의 스타가 쏘고 요놈이 딱 붙어가지고 그냥 한 바퀴 땡땡 굳는 그림으로 보는 마필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3번 벌마의 스타를 놓고 찍어 먹기 완장. 자, 예측권 20장 한 방으로. 아, 요번 거 20장이 아니네. 10장이네. 한 방으로 때려 먹고요. 요런 거는 이제 3복승까지 엮이면 통통한 배당이 나오죠. 마지막 15경주 찍어 먹기. 3번 마 벌마의 스타를 놓고 조철이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잡아놓은 한 놈, 아나짜리. 거기에다가 완짱으로 한방 지져먹는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15경주 찍어먹기 승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 부산 경마로 열리는 8월 7일 일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내일 부산 경마는 때려 먹어야죠. 오늘 부산 경마에서 좀 부진했었는데, 못해도 제주 경마 때려 먹은 것만큼은 때려 먹겠습니다. 적어도 반타작 이상은 할수 있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내일 어차피 조철이 문자 한번 받아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요 방송 끝나면 좋아요 하나 꼭 누르시고 바로 여기 보이는 계좌 2개 있죠, 위에는 신한은행, 아래는 새마을금고입니다. 두개다 쓰는 그런 계좌니까 편리한 데다가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내일 부산 경마 무조건 이길 수 있고 무조건 때려 먹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금 좀 빨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참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을 꼭 문자에 남겨주십시오. 그래야 빨리빨리 처리가 됩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눌러주시고, 자, 저는 내일 8월 7일 일요 경마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